안녕하세요, 김원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책은 바로 그겁니다. 레베카 지금 어디 있든. 레베카. 제가 올 초에 레베카 뮤지컬 이제 옥주현 씨 버전, 옥주현 우만석 버전으로 이제 봤는데, 아 정말 그 몰입감이 장난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또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레베카 데프니 듀 모리에. 사실 이 작가 자체가 그렇게 엄청 유명한 작가는 아닌데, 서스펜스의 여제, 최고의 이야기꾼으로 불리는 20세기 영국의 가장 대중적인 작가 중 한 명. 이제는 그 가치를 인정받았겠지만 1907년에 이제 태어나서 이 레베카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특유의 이야기와 서스펜스가 결합된 걸작들로 대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게 1938년에 나온 작품인데, 레베카가 어떻게 보면은 책뿐만 아니라 히치콕 감독에 의해서 영화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하엘 쿤체에 의해서 이제 뮤지컬로도 제작이 되고, 지금은 뭐 아마 영화나 책보다도 뮤지컬로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그런 작품이지 않을까 싶고,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남자의 기사에 해당되는 대임작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1989년에 이제 사망을 했고, 자, 이게 실제 사진인지 그림인지 모르는데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네, 레베카. 레베카 출간 80주년 기념판으로 이제 나온 작품이고, 현대문화, 제가 그 윌리엄 포크너 얘기했었던 그 현대문학 작품이에요. 화려한 대저택의 이면에 짙게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 출간 이후 단 한 번도 절판된 적 없는 고딕 미스터리의 고전, 지난밤 다시 맨덜리로 가는 꿈을 꿨다. 레베카.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왔고 커튼은 밤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렸다. 서재 출입문은 우리가 떠날 때처럼 반쯤 열려있을 것이고, 가을 장미가 꽂힌 테이블의 화병 옆에는 내 손수건이 누워있을 것이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소설 가운데 하나, 영국 문화라는 직물 위에 아름다운 환상과 불안으로 가득한 꿈을 교차시켜 독특한 무늬를 수놓았다. 놀라우리만큼 매혹적인 작품이다라고 이제 세라 워터스가 이야기를 했을 정도고요. 일단 책 자체는 보면 6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굉장히 긴 작품인데, 저는 이제 뮤지컬을 봤으니까 비교를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술술 읽힐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레베카 뮤지컬 꼭 보세요. 진짜 무조건 강추입니다. 뭐 저는 옥주현 버전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지만, 유튜브에 보면은 사람마다 그 이제 연기자마다 다 달라요, 느낌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그 배우의 어떤 넘버를 듣기 위해서 이 레베카 뮤지컬을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베카. 어떻게 보니까 이게 뮤지컬 그 홍보가 된, 추천이 됐는데 책입니다. 책 한번 읽어보고서 얼마나 다른지 비슷한지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